어,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뭐라는 안 어울리겠어. 먹방 ASMR 할 때 끼는 장갑인데? 뭐 하면 돼요? 감자 여기. 감자. 감자 여기다 넣으면 되죠? 여기다 넣으면 따로. 아, 그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자동인 줄 알았는데. 감자 탈피기는 저희가 지금 점포에 넣기 어렵습니다. 아. 숟가락으로 하는 거 아니지, 설마? 숟가락으로도 뺄 수 있나요? 어, 안 해봤어요? 예. 네. 에이. 그럼 몇 년도에 살다 오신 걸까요? 쉬는 좀 먹겠지, 뭐. 선생님, 어떤 메뉴 하는 거예요? 한국식 감자는 감자채볶음 할 거고요. 소금창에 들어가고, 청국장찌개 들어가고. 감자가 여기저기 많이 들어가네. 김치도 직접 담그세요? 저희 어머니가 김치는 직접 담그세요. 오, 와, 이게 반찬 종류가 엄청 많은데, 손이 제일 많이 간다. 아, 이거 힘들다. 지금 하고 있는 열납삼이. 손이 진짜 많이 가긴 하네요. 손이 많이 가는 메뉴가 고객분들이요. 와, 그만큼 집에서 해 먹기가 번거로우니까. 사장님, 네. 제가 뭐 홍보를 좀 해줘야 되지 않나요? 반찬 홍보해 주시면 잘 됩니다. 아, 믿고 한번 기다려 보세요. 아, 반찬 사세요, 반찬. 아주 맛있는 반찬. 내팽이 만원, 내팽이 만원. 아, 이거 좀 보고 가세요, 반찬. 네, 어머니, 어머니. 아, 어머니. 아, 반찬. 일단 맛을 보세요, 맛을. 네, 어머니, 어머니. 아, 어머니. 근데 맛을 보시면 사가야 돼요. 네. 이렇게 하면 되겠지? 반찬 많아요? 어머니,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머니. 반찬 있으셔, 집에? 반찬 좀. 반찬 좀 사가세요. 네. 야, 이거 안 되겠는데. 안 되겠어, 안 되겠어. 사장님, 네. 제가 이거 앞에서 팔아보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별로 안 지나다녀요. 사람들이 많은 곳 가서 찾기 싫어가지고. 알겠습니다. 아, 오늘 장사 잘 될 것 같네요. 백봉기 씨도 오시고 하셨으니까 돈 많이 되죠. 아, 조금 걸리적거리시긴 한데. 정말 저러고요? 잘못 들으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나가서 이걸 팔고 오겠다니. 아, 감사합니다. 파이팅! 파이팅! 연포탕이 이게? 네, 맞아요. 와, 냄새 기가 막힌데 이거? 어, 이따 시식 한번 해보시죠. 아, 알겠습니다. 나가서 팔 건데 그래도 좀 인기 메뉴를 갖게 추우니까 바로바로 파는 식으로 많이 담아드려야겠네요. 네? 춥다고요. 동갑이던데. 피던가. 아, 말 편하게 되나? 저처럼 이제 청년분이셨으면 배달 같은 건 안 해요? 배달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오, 배달을 왜 안 하는 거예요?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야, 이거 배달하면 진짜 더 많이 바빠지겠다. 네, 맞아요. 30분이면 다 팔리겠지. 자, 아, 어머니도 맞는데? 어머니도 맞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백봉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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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많이 가고 엄마가 반찬 많이 만들어주니, 너네? 네. 어, 많이 만들어줘? 네. 아, 30분이면 팔 수 있겠지? 어디로 갔어요? 공원! 타겟층을 확실히 해야 돼요. 뭘 판매할 때 타겟층을 확실히 잡고 그분들이 계신 분으로 안 사면은 제가 사겠습니다. 제 돈으로. 이거 편집 좀 해주세요. 안 사면은 제가 사겠습니다. 제 돈으로. 양천구에서 공원 사업에 엄청 많이 투자를 했어요. 시설이 엄청 잘 돼 있고 그만큼 많은 분들이 찾아오세요. 양천하면 공원이고. 아, 다 애들밖에 없는데. 애들 엄마 데려. 엄마 어디 있어? 엄마 학교 가는데요? 여기 선생님 계세요. 어머니 반찬 좀 사가세요. 반찬. 집에 반찬 없어? 집에 반찬 없죠? 반찬 많아요 집에? 아, 저희요 근처에 맛술 반찬 실력이라고 있어요. 맛있다고 소문 났거든요. 하나에 3,000원인데 4개에 10,000원. 요거는 요건 뭐냐? 소고기 고추장 볶음인 것 같아. 요거 하나랑. 네, 맛있게 드세요 언니. 네. 어, 안녕하세요. 원할 때 제가 유부남이라 집에 들어가야 돼서. 뭔 개소. 지금 살 수는 없고 혹시 배달? 배달이요? 어, 원래 배달이 안 되는데 제가 오늘 특별히 이게 차도 있고 하니까 제가 배달해드리겠습니다. 어, 어머니 안녕하세요. 반찬. 어머. 아, 네, 감사합니다 어머니. 오! 야, 이거는 내가 꼬부채. 어, 구경 좀 하러 가세요. 구경 좀 해. 저는 애기들이 있어서. 어, 애기들이 있으시구나. 감자볶음이랑 진짜 애기 위주로. 네. 제가 그러면은 기본 이제 서비스니까 애기들 좋아하는 고랭볶음 서비스 드릴게요. 자체 주시면 안 돼요? 아, 자체로 드릴까요? 네. 아, 기분 자체네? 신정 3동에 새로 생긴 아파트가 있어요. 그 아파트 상가에 찬슐랭이라고 있거든요. 청년점포예요, 청년점포. 고사리. 이거랑, 아, 이렇게. 5팩이면 35,000원인데 만원에. 판매하셨던 사장님이 배우 백봉기 씨 아니세요, 혹시? 믿음이 가고. 35,000원인데. 평소에 백봉기 씨 팬이어가지고. 실물이요? 아, 생각보다 너무. 완판! 완판! 이야, 이걸 다 팔다니, 대박. 완전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 아, 네, 안녕하세요. 아까 반찬 주문하신 거 배달 왔습니다. 아, 네. 평소에 이렇게 반찬 자주 사드세요? 아, 맞벌이여가지고 퇴근하고 집에 올 때 사서 보통 들어오거든요. 저희 매장 어디 있는지 아세요? 네. 앞으로 자주 이용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계산은 계좌번호 보내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다 팔았습니다. 자, 한판. 역시 백봉기님이신데. 진짜. 어, 못 보던 분이 계신데요? 누구시죠? 저희 어머니입니다. 어, 어머니 안녕하세요. 야, 오랜만에 이게 식판에 또 밥을. 낙지부터. 낙지는 다 들어있는데. 낙지를 다. 낙지는 손님 상에. 자세히 보시면 여기 좀 쪼가리 몇 개 있어요. 아, 쪼가리요? 네. 아, 저도 보니까
반찬들이 맛있는 게 엄청 많은 것 같은데 직원 밥상 야, 나가 나 나가 아 이게 연포탕이구나 어 맛있다 맛있어요 응 좋아 와 반찬을 직접 들고 나가 공원 가서 팔아봤잖아요 반찬을 배달을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배달을 안 하시는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저도 지금 되게 배달을 하고 싶은데 원산지 표기 방법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배달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아 거기에 대한 또 고민이 있구나 그래서 제가 원산지 표기 궁금하시죠? 주무관님! 아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원산지 관련해가지고 제가 모르는 게 많아가지고 지금 배달을 하고 싶은데도 못 하고 있거든요 원산지 표기 품목이 너무 많다 보니까 좀 어려우신 점 있으실 것 같아요 준비해온 자료가 있는데 보여드리는 것도 말씀드릴게요 몸 가위 안 할게요 내가 쓴 그 재료를 일일이 이렇게 찾아 검색창에 검색해서 나오는 거 같아요 아 가입 안 한다니까 저는 그런데 관련된 정보는 국립 농산물 품질 관련 홈페이지에도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 이거 기억나는 건데 혹시 아, 소금도 원산지 표기를 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2018년부터 법령이 개정되면서 2020년 1월 1일부터 김치나 절임에 대해서는 원산지 소금도 같이 표기를 해주셔야 돼요 더 참밀해졌네요 아무래도 김치나 절임류 같은 경우 소금을 다량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좀 강화된 부분 그리고 원산지를 꼭 벽에다가 부착해야 되나요? 제품 포장지에 직접 인쇄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직접 인쇄를 하기 어려우실 경우는 지워지지 않는 잉크나 라벨지 스티커까지 하시는 것도 효용이 되시고요 직접 그 포장지의 표시까지가 어려우신 경우는 표지판 품발이나 일괄 표시도 가능하니까 가장 조심하셔야 될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중간에 눈에 띄는 곳에 알아주시고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좀 주의해가지고 확실하게 원산지 표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아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신 김에 반찬쯤 5만 원치만 사주세요. 강매하는 건 아니고요. 네. 믿음이 가고. 아 어떻게 사진 한번 찍어드릴까요? 팬이라고 들었어요. 네, 아, 그렇죠. 아, 사진 한번 찍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어플 보여드릴게요. 기분 나쁜 일 있으세요? 사장님 오늘 어떻게 도움 좀 됐어요? 아 많은 도움이 됐어요 예. 되게 피곤해 보이시는데? 예? 네 아, 지금 더 도와드리고 싶은데 다음 스케줄 있어요 입만 벌... 아... 네. 제 옷 좀 주세요 아 네네 네. 아 모자도 아 네 어, 이거 저 선물인가요? 아 예예 네. 핸드폰 아 예 다음에 봬요 감사합니다 파이팅! 파이팅!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갈게요 조심하세요 네.